신앙생활은 질문과 응답이다.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이 과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이러거든요.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때 병을 고쳐주실 때 빵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. 어떤 목사님은 연애하러 교회 가셨다더라고요. 예쁜 여학생 따라 교회 가셔가지고 그 안산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목사님이 그래서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.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때 반응이 중요해요. 우리의 반응이.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. 이러면 차가운 게 좋을까요? 뜨거운 게 좋을까요? 둘 다 좋은 거예요. 차든지 뜨겁지 하라는 것은 그 북쪽에 헤벌리 지역의 온천수는 따뜻해서 좋고 남쪽에 골로새에서 나오는 그 물은 차가워서 좋은 건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, 뜨뜨미지근한 것이 문제거든요. 우리 신앙에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애매모호한 뜨뜨미지근한 게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큰 무리들이 따랐더라. 요한복음 6장 1절에 떡을 나누어주고 오병이어 기적대 앉아있는 사람만 뭐 5천명 여자와 애들은 뺀 숫자잖아요. 그러니까 떡을 주니까 또 사람들이 앉은 무리만 5천명이 되고 예수님이 그때는 막 인기가 폭발을 해가지고 예수님 인기가 최고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임금을 세우려고 몰려올 때 예수님은 반대로 도망가시잖아요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니까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면 이 말이 걸림이 되어 사람들은 달달하고 편하고 수월하고 복받는 걸 좋아하지 고생하고 순환당하는 것을 하는 게 그게 딱 걸려버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팔자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사람들은 병 고치고 복받고 일이 잘 되면 교회를 다니지만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는 수가 많습니다.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확 구분이 됐다 그래요. 코로나 광풍이 불어오니까 껍데기는 쭉정이는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식인데 목회를 하면서나 뭐를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리가 떨리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된다 그래요. 근데 가슴이 떨리면 이제 이게 진짜 백이다.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뭐 달달한 꽃길이 있고 뭐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땅이 아니다. 산과 골짜기가 있고 애굽 땅과 같지 않고 고생할 거다. 사선을 넘을 것이다.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분발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다리가 떨리면 안 되고 가슴에 설렘이 있는 부담이 사명이다. 피곤이 능력이다. 스트레스가 양념이다. 가난이 교사다. 굉장히 어려운 대로 우리를 도전하는데 그런 말씀이 이제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는 내가 이게 떠나는 게 아니라 더 막 주님에 대한 가슴에 불이 일어날 때 그게 그 사람은 사명자라는 거예요.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뭐 달달하고 뭐 병 고침 받고 축복 받고 형통하고 이런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환난이 어려움이 닥치면 다 도망가요. 근데 신앙의 본질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복음을 전하다 같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.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. 굉장히 말이 까칠해요. 굉장히 이렇게 막 디모데야 수고가 많채 보신탕 먹고 온천하고 편안하게 자빠져 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. 안 그래도 힘든데 감히 같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. 너도 복음 함께 더 고난을 받아라. 굉장히 그 말씀을 분발시키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떠나는 조건이 아니라 더 야,
이게 사명자의 길이다. 이게 복음의 길이다. 가슴이 설레일 때 그 사람은 진짜 백이고, 고난, 순환, 어려움을 들을 때 가슴이 위축이 되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소리,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. 어려운 말씀, 이 복음의 말씀,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더 막 영성이, 야성이 일어나는 그런 반응에, 뜨거운 반응을 통해서 감당하는 우리 올포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주님 널 말씀하실 때 선뜻 대답하고 주님 앞에 나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질문 들어보겠습니다. 정말 이 말하면 성도들이 떠나가는 말씀이 있고 이런 말을 할 때 그 성도들이 몰려오는 말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.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하는 교회를 가야 되는지까지 또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목사님께. 저희 교회 경우를 이렇게 보면 또 주일날 설교 제목을 뽑을 때 축복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조회수가 한 3배가 더 나와요. 그게 굉장히 이상해요. 축복,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, 무슨 축복이라면 조회수가 3배까지 올라와요. 이게 왜 그럴까? 그만큼 이제 사람들은 좀 현실적이죠. 당장 내가 아프니까 병 고치려고. 당장 내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. 우울증 있고 불안하니까 교회 가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, 사람들이.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교회가 사탕 발림으로 그렇게 인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는가. 뭐 그런 우석의 말이 있어요. 가을철에 누님이 시집을 갈 때 그 가을철 누님 시집 가는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를 죽을 한 그릇 더 주면 뭐 하냐, 순대 될 건데 그 돼지 발톱을 매니큐어를 칠하고 그 케어를 하면 뭐 하냐, 족발 될 건데 살려놓고 봐야지.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선포돼야 되는데, 좋은 교회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그 인본적인 게 아니고 뭔가 그 존말할 때 해결해라 죽는다는 거, 지옥 간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. 그런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라, 회개해라, 방향을 돌리라, 이런 그 쓴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는가. 오늘 한국 교회가 잘못하면 점점 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, 비위를 맞춰주는 식으로 메시지가 선포되기 쉽기 때문에 가고 싶은 교회, 가야 되는 교회, 건강한 교회는 굉장히 쓴소리가 선포,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는, 죄인들아 존말할 때 회개해라, 이런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런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제 잘 없다 그래요. 요즘은 굉장히 교회들이 매끄럽고 아주 예배 분위기가 따뜻하게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인본적으로 흘러가지 않는가. 영적인 예배,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이, 공의가 선포되는 그런 게,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